서동구의 매직 타임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은 상승세 출발을 하다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조급한 상황으로 매매 대응이 이루어지실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키워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의 봄이 오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 대표적으로 금리와 연동이 될 수밖에 없죠. 금리 상승 기조 속에서 성장 기술주들의 하락세, 다우라든가 S&P 500 지수, 우리 이 코스피보다는 또 코스닥 이렇게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더 많은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모습을 보면요, 물론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4일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그 중심에 한때 10여 년 동안을 풍미했던 우리가 얘기하는 FANG이라는 이런 관련주들도 상당히 의미 있게 급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리라는 정점론, 거기에 지난 9월 달이었었죠. 9.1%의 CPI 물가지수, 오늘 밤 6.5%가 예상이 될 정도로 끝을 모르고 달렸던 물가지수의 급등이 진정이 되고 결국은 또 다음 달 2월 1일 날 FOMC 회의에서 50BP보다는 25BP, 결국은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또 무엇보다도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 기술주 성장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조금 더 갖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기술 성장주들은 장중에도 계속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 소위 말하는 뇌동 매매보다는 기다리면서 저가에서 분할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 꺾이지 않는 상승 마인드는 유효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로 성장주의 봄은 오는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성장주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가 매수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말이죠. 시장이 지난주 후반부터 어떤 그 제니얼의 이펙트 이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미진했던 방산 관련주 중에서 현대롯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난 7월, 작년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큰 시세를 연출해 주었고 조정 이후에 다시 또 10월 달 이후에 어떤 상승 흐름들이 연출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연말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세 반등이 이루어지질 못했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음 달에 폴란드의 국영 방산 그룹 회장이 극적으로 방한을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또 수출의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연출됐던 그 폴란드 수주와 관련된 이런 초도 물량들이 4분기에 실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앞으로도 올해 내내 계속해서 반영이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실적세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그거와 달리 계속해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 등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빠르면 1분기부터 노르웨이라든가 말레이시아, 호주, 루마니아 등 이런 쪽에서도 또 수출 상담이라든가 수주 소식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현대롯데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의 모습을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7월 중순부터 큰 시세가 8월 말까지 이렇게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럴까요? 큰 가격 조정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10월 말부터 재차 반등을 하면서 지지점대 32,000원을 근접하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의 모습을 보면은 단기적인 하락 조정이 연출됐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하락세가 좀 마무리돼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단기적으로 매수 시그널도 발생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요 직전 고점대 요 28,000원대를 중심으로 한 매물 소화 과정과 안착이 1차적으로는 필요하겠죠.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이 자리가 물량 소화 과정 이후에 재차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하거나 또 돌파하러 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이번 하락 구간에서 연출됐던 이 2만 5천 원 라인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재차 상승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제시해드릴 수 있는 1차 목표가는 직전의 고점대가 늦어져 있는 3만 2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말고도요. 여러분들과 함께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잠시 후 또 10시부터 우리가 시장 전략과 또 단기적으로 또 공략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도 많이 입장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수출 모멘텀이 살아있는 현대 로템 분석을 해봤습니다. 목표가는 3만 2천 원, 손절가 2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